바로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상황버섯이에요. 상황버섯? 네. 이렇게 생겼구나. 많이 들어는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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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상황버섯은 원래 왕들만 먹었다라고 네, 얘기 들었고 네. 약간 보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 앞에 있는데 네. 이거라는 거잖아요. 마셔봐도 되는 거죠? 시음을 드시죠. 네. 한약인데? 한약 고소 한약 향이 한약 있어요. 향이 있어요. 네. 예. 아무도 네,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 옛 고서에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불로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동의보감에는 이제 출혈, 뭐 소화기의 종양 아니면은 이제 자궁 출혈 이런 곳에서 치료약으로 썼다라는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장수의 상징이죠. 조선시대 영조대왕. 네. 영조대왕도 물론 드셨거니와 조선시대 왕들이 체력 보강을 위한 약재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황버섯입니다. 이렇게 귀한 알베르토 알서방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오늘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오늘 나랑 가자. 아, 저도 이걸 놓치를 못하고 그러니까 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 상황버섯 중에서도 황금버섯이라고 불리는 장수 상황버섯이 왜 특별한가 하면요. 이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참나무의 고목에서 자라는 게 바로 상황버섯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대양이나 인공재배가 안 되고요. 또 자연에서도 채취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우 희귀하고 값진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수 상황버섯이 진짜 네.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황버섯은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옛날부터 많이 쓰여온 만큼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 장수 상황버섯의 다양한 성분들이 검증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히스피딘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방출시켜서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세포를 줄인다, 크기를 줄인다. 이게 뭐 지방을 줄인다는 거랑 같은 얘기인지 세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렵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지방이 많아지면 혈관 속의 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해서 비정상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세포 뭐죠? 이 왼쪽에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긴 세포와 오른쪽에 쭈글쭈글한 모양의 세포가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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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른쪽에 쭈글쭈글한 세포가 바로 비정상 세포입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비정상 세포처럼 많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이 든 것도 저러 죽겠는데, 네. 세포도 그래요? 안타깝게도 세포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네요. 아, 그래요? 네. 비정상 세포는 염증 물질을 뿜어내서 다른 세포들까지 공격을 해서 또 각종 혈관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환경이 바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